We are part of something larger. I've been waiting for the world to see that we exist. Are you ready? Blast.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이동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오랜 세월 독창적인 영화 세계로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감독이죠. M. Night Shyamalan 감독의 신작 글래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M. Night Shyamalan 감독은 2000년 언브레이커블로 시작해서 국내에서는 2017년에 개봉했죠. 23 아이덴티티를 거쳐 신작 글래스를 통해 거대한 프로젝트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신작 글래스는 23 아이덴티티에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통제 불가능한 비스트를 깨운 24개의 인격의 소유자 케빈 웬델 크럼. 그는 10대들을 납치해서 또 다른 자아인 비스트에게 먹이로 주려는 계획이었는데요. You believe you are exceptionally strong. 강철 같은 신체 능력을 지닌 의문의 남자 데이빗 더니 사건 해결을 위해서 나서게 됩니다. You need to get out of here. 그 과정에서 검거된 두 사람은 레이븐 힐 메모리얼 정신병원으로 이송되게 되는데요. My bones break easily. 그 안에서 천재적인 두뇌를 지닌 설계자 미스터 글래스를 만나게 되죠. Finally, the bad guys are teaming up. 과대망상증 환자를 치료하는 정신의학자 앨리 스테이플 박사는 한자리에 모인 세 사람을 각기 다른 통제 시스템 안에 가두고 연구에 들어가는데요. The three of you have convinced yourselves you have extraordinary gifts. 이들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I believe you are an avenging angel. Avengers. 이번 영화 글래스는 M. Night Shyamalan이 처음으로 만드는 속편이기도 합니다. 우선 이 영화는 2년 전에 나왔었던 23 아이덴티티의 끝부분에 바로 이어지는 얘기죠. 그로부터 대략 3주 후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하는데요. 23 아이덴티티의 마지막 장면에서 브루스 윌리스가 카메오로 출연하면서 이 다음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관객들의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하기도 했었습니다. This is like that crazy guy in the wheelchair that they put away 15 years ago. What was it? Mr. Glass. Also, 이 영화 글래스는 언브레이커블 이후에 19년 만에 나온 희대의 속편이기도 합니다. 언브레이커블에서 삭제되었던 당시 영상을 이 영화에서 플래시백 형태로 집어넣기도 했는데요. 또한 동시에 항상 자신의 영화의 카메오로 출연하는 걸 즐기는 M. Night Shyamalan 감독이 언브레이커블 때의 카메오 캐릭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다시금 재치 있게 연기를 하기도 합니다. It'll be fine. 개인적으로 언브레이커블은 M. Night Shyamalan의 필모그래피 중에서 식스센스만큼이나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언브레이커블이 나온 것은 2000년입니다. 이때 배트맨 시리즈는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아직 시작되기 전이었었죠. 그리고 엑스맨 시리즈가 나오게 된 첫 해이기도 했었습니다. 슈퍼히어로 장르의 어떤 발전 경로에서 지나치게 일찍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선구적인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한편 2년 전에 나와서 큰 사랑을 받았던 23 아이덴티티는 굉장히 흥미로운 심리 스릴러였지만 그 자체로 슈퍼히어로 영화로는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세계를 하나로 합침으로 인해서 그 접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글래스일 텐데요. 이번 영화 글래스는 매우 독특한 속편이면서 영화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독특하게 기획된 3부작의 완결편이기도 합니다. The three of you think you are superheroes, like something out of a comic book. 샤말라는 영화 글래스에서 슈퍼히어로물을 태동시켰던 코믹스의 세계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영화의 타이틀롤이기도 한 미스터 글래스 자체가 장르의 논평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극 중에서 코믹스의 전문가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코믹스 세계의 관습들을 수도 없이 이 영화 속에서 인용하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면서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견 그런 관습들을 그대로 따르는 것처럼 보였는데 후반부에 들었으면 적극적으로 그런 관습들을 비틀어내면서 굉장히 신선한 결말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죠. This is where they would paint you with big eyes and bubbles of confusion above your head. 슈퍼히어로 장르와 글래스라는 이 영화의 관계를 비교해보자면 저는 공포영화 장르와 스크림이라는 영화의 관계와 매우 흡사하지 않을까라고 상상하게 됩니다.
그것은 장르의 규칙들을 마음껏 가지고 놀면서 그로부터 상상력의 날개를 펼쳐나가는 방식으로 만든 일종의 메타영화라는 면에서 그렇다는 건데요. Hello? Hello, Sydney. 결국 이렇게 해서 전형성에서 한참 벗어나게 된 매우 변칙적이면서도 지적인 슈퍼히어로 영화 한 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글래스는 시각적인 현란함보다는 사실성으로 승부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의 실감이 우리에게 와닿는 영화로 완성이 되었는데요. 사실성을 매우 확실하게 구축한 다음에 거기에 환상적인 아이디어를 덧붙여서 실감과 놀라움을 함께 주는 것은 사실은 M. Night Shyamalan의 고유의 작품 세계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겠죠. These stories are true. 연기의 측면에서 이 영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배우는 아무래도 제임스 맥어보이일 텐데요. My name is Patricia. 제임스 맥어보이는 이 영화에서 24개의 서로 다른 인격을 한 몸으로 연기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 영화 속에는 쇼트를 나누지 않은 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여러 개의 캐릭터를 하나의 쇼트 안에서 연기하는 모습들까지 보여주게 되는데요. You can call me normal. I'm so am. 그렇기 때문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고 밀도가 높고 그러면서도 테크닉이 뛰어난 연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수시로 인격을 바꿔가면서 연기하는 그의 모습을 보다 보면 흡사 변검술사 같다라는 느낌까지 들 정도죠. 그리고 세뮤얼 잭슨은 장고에서부터 어벤져스와 킹스맨까지 정말 다양한 연기들을 훌륭하게 소화해냈던 뛰어난 배우죠. 이 영화에서 세뮤얼 잭슨은 극중에서 한동안 전혀 말을 하지 않은 채 멍하니 한 가지 표정만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관객 입장에서는 그가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하고 다양한 표정을 보여줄 그 순간들을 굉장히 기대하면서 영화를 보게 됩니다. 브루스 윌리스는 오랜 세월 스타 배우로 군림해온 그런 배우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의 역할은 바깥으로 발산하는 연기인 다이하드, 그리고 안으로 파고드는 연기인 M. Night Shyamalan의 영화들에서의 캐릭터, 이 두 가지로 나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Stop messing with my life, Elijah. 식스센스와 언브레이커블의 연장선상에서 글래스의 브루스 윌리스는 매우 밀도 높은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I have to stop them. 영화 글래스 안에 등장하는 세 명의 슈퍼히어로들은 각각 다른 저마다의 약점을 지니고 있는 인물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스테이플 박사는 그들의 약점으로 통제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병실들을 구하내게 됩니다. My name is Dr. Ellie Staple and I'm a psychiatrist. 먼저 데이빗 던은 물에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가 탈출을 시도하면 병실에서 물이 터져나와서 그를 압박하는 수단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케빈 웬델 크럼은 그 속에 들어있는 굉장히 난폭한 캐릭터들이 나올 때마다 섬광을 통해서 또 다른 자아를 이끌어내므로써 통제하려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엘리아 프라이스는 아주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병실은 충전재로 둘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능이 워낙 뛰어난 엘리아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않도록 강력한 진정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해서 통제하려고 하죠. 이 세 명의 배우는 하나의 영화 속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연기를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텐데요. 극 중에서 박사가 세 명을 함께 면접하게 되는 어떤 장면을 보시게 되면 이 세 배우가 각각 어떤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캐릭터를 만들어내는지를 비교하시면서 보실 수 있는 흥미로운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I specialize in those individuals who believe they are superheroes. I don't belong here. Good for you. 이 영화가 다루는 이야기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포인트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질병과 초능력을 연결했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 곁에 외계인이 숨어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라는 재밌는 착상이 맨 인 블랙 같은 영화를 나왔다면 과대망상증 환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실이면 어떨까 라는 착상이 이런 희대의 슈퍼히어로 영화를 맡은 것이 아닌가 싶어지게 되는 거죠. But you're not superhuman. 과대망상증은 사실을 잊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부풀리는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라하고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게 되는 것인데요. 바로 그런 점에서 이 영화 속의 세 명의 슈퍼히어로는 각자 어린 시절에 크나큰 상처를 입었던 고통스러운 경험을 트라우마처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의 순간과 그 고통의 순간을 초극하는 초능력의 순간을 연결함으로써 무척이나 흥미로운 슈퍼히어로 영화 한 편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세 명은 모두 다 일종의 생존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You can convince the world we exist. 이 영화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야기 자체가 아닐까 싶어집니다. 생각보다 이야기가 훨씬 더 멀리까지 나아가는데요. 그래서 후반부의 상황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처음에 이 영화는 두 명의 빌런 그리고 한 명의 슈퍼히어로의 대결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구분은 후반으로 갈수록 흐려지게 되고
선과 악 사이의 그 경계선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게 되는 것인데요. 결국 양측의 대결은 선과 악의 대결이라기보다는 세계관의 대결이 됩니다. 매우 흥미로운 큰 그림이 마지막 순간에 드러나는 순간, 이 영화의 화룡점정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과연 이 영화가 그려나갈 큰 그림은 어떤 것인지 집중하시면서 보면 더 재밌는 관람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Many will die. We'll start a revolution. 지난 몇 년간 블루마우스는 공포영화의 명가로 떠오르게 되었죠. 파라노말 액티비티, 겟아웃, 해피 데스데이, 그리고 23 아이덴티티 같은 영화들을 만들면서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제작사가 되었습니다. 블루마우스가 23 아이덴티티에 이어서 M.Night 샤말런과 또다시 손을 잡은 작품 글래스가 과연 또 어떻게 반응을 일으키게 될지 역시 주목됩니다. We are not meant to have this much power.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다양한 매력을 통해서 M.Night 샤말런 감독이 만들어낸 특별한 세계를 글래스로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I'm here to see if the tales of the extraordinary being are true. This is not a cartoon. This is the real world.